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지. 에이씨. 과일도 있나? 어, 있네. 이쁘만, 이쁘만, 이쁘만. 목걸이도 있고. 노란 거 있으러 지는 거래? 알지.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응. 이게 애플 망고고, 파파야를 골라봐. 아니, 이따가 한번 먹어. 저기, 초콜릿장. 바나나. 사과는 한국에 게 더 맛있는데. 패스하고요. 파인애플. 어? 감자가 이렇게 생겼어. 또 여기는 샌드위치 코너. 우리 아침에 그냥 샌드위치 먹을까? 그치? 커피랑? 밥 조식 먹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아침에 일찍 내려가야 되잖아. 와. 과일 샐러드가 손이가 여선이 파파야. 내가 좋아하는 파파야. 속이 노란 파파야. 저는 사실 파파야 먹으러 하와이를 왔습니다.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ABC 마트. 화에 오시면 ABC 마트만 들어가면은요, 먹을 거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신라면 무거운데 들고 오지도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과자 이름만 틀리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치즈를 발견했습니다. 치즈도 이따 들어가면서 사갖고 갈 거고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먼저 왔을 때도 사다 놓은 거. 여기. 하와이스러운 캐리어 발견. 마리맘 스타일. 아가들 남바. 손자 손녀 갈 때는 이거를 선물해 갈 겁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아가들. 예전에 사다 준 거는 다 작아져서 지금 못 입고 있어요. 연이 굉장히 좋아요. 하와이가 연진들이. 여보, 이런 반바지 사줄까? 이런 거 사야지. 하와이스러운. 얼마지? 3만원 정도? 근데 색깔을 잘 골라봐. 직물이 좋아. 하와이가 지금, 나 이색 예쁜데? 그린?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응? 보시는데? 직물이 참 좋아요, 하와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와이. 그 사이즈 골라봐야지. 여기 왔으니까, 하이스런. 또 한 풍을 입어봐야죠. 30 정도 해야지 좀 편하겠지. 여기서는 아마 많이 먹게 될 걸. 들어가서 가보고 가보니 들고. 와, 여기는 와이키키 마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들이 듬뿍듬뿍. 큰일 났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많아서. 이곳은 즉석 코너 음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피자 같은 거 조각으로 판매하고 그러고 있는 곳이네요. 메론드. 아까 ABC랑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싱싱한 야채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여기는 장보기 좋은 곳. 장을 봐서 해 먹을 수 있는 곳. 파파야 가격은 아까 에비스 맛이랑 여기랑 다 똑같네요. 제일 싼 거는 파인애플. 오마이갓. 케이크 종류. 보기만 해도 느끼느끼. 크레페 종류도 되게 많이 있네. 여기는 즉석 코너. 만들어 달라간 대로 포장해 주는 즉석 코너고요. 오마이가 체리다. 체리 찜했어. 와, 이거 이런 거 이 정도 이보다 더 노려야지 속이 빨간이 맛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즈. 그리고 이제 육류 코너. 육류 코너로 왔습니다. 그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저씨 혼자 그렇게 막 가지 마시고요. 이리 와보세요.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 우와. 소고기인데 저희가 묵은 리조트는 요번에 간이 주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 음식이 싫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스테이크 정도는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 마켓 찜해 놨어요. 매일 여기서 장 받다가 먹고 싶은 거 먹기,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많이 먹기, 그리고 토스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사다가 이런 거 옥수수식빵 사다가 통밀 뭐 이런 거 사다가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랑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조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지 조식은 별로예요. 오우, 계란밥. 계란 냉장식품입니다. 시리얼 종류. 대용량 우유. 주스. 남편이 좋아할 만한 스낵 코너, 과자 코너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과자 그만 못 먹게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이렇게 생겼네요. 와이키키 마트가 저희 숙소에서 1, 2분 거리? 정말 좋은 곳에 숙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배부르면 여기 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다니고 해변도 가고 이러면 배도 소화도 잘 될 것 같고요. 좋네요. 워터가 여기는 워러 이런데 일단 저희는 생수를 사갖고 들어가려고 오늘 나왔어요. 탄산하고 생수를 사갖고 파파야랑 소고기랑 그렇게 사갖고 갈 예정입니다. 타월 가져오네 아저씨. 우리 아닌데